있는 게 네. 조영진 선수가 또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압박을 해준다면 부산교통공사가 잘하는 이 윙플레이가 잘 이거 베스트! 골! 최영우가 결국 해줍니다. 와, 최영우 드디어 또 골맛을 보네요. 자, 오랜 침묵에서 최영우가 빠져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0. 아, 본인도 이 답답한 순간이 정말 많았을 텐데 네. 아, 오늘 경기로 이렇게 골을 만들어내므로써 좀 혀를 뚫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삭발투혼으로 경기 전에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던 최영우가 빠르게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아, 그렇죠. 아, 최영우 선수 이렇게 한 번에 넘어온 볼을 놓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자, 지금도 이승민이 앞쪽으로 롱패스를 떨궈줬고 순간적으로 최영우가 이 터치가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왼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아,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답답할 수 있는 침묵이었는데 오늘 골로써 조금은 또 생기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박성민 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시간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제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 자. 올려줍니다. 아, 좋은데. 웨버스틱! 골! 이번에는 최정용이 응답을 했습니다. 와, 지금도 오버래핑한 이강욱 선수가 또 본인의 스피드를 살리는 크로스를 넣어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최정용 힘들이지 않고 침착하게 왼발로 빈 골문으로 마무리 아주 좋았습니다. 자, 발리 슈팅으로 응답했던 최정용 이제 스코어는 2-0이 되었습니다. 아, 지금 부산교통공사가 가장 잘하는 패턴으로 두 번째 골까지 만들어냈어요. 네. 지금도 오른쪽 측면에서부터 네, 최영우 선수였죠. 네, 돌파가 있었고 여기서 크로스가 너무 다 좋았습니다. 자, 정말 정확한 택배 크로스. 네.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최정용 선수도 네, 최영우 선수였죠. 네, 돌파가 있었고 여기서 크로스가 너무 다 좋았습니다. 자, 정말 정확한 택배 크로스. 네. 박태용이 준비합니다. 박태용의 오른발! 박태용이 여기서 프리킥을 집어넣었습니다. 와, 지금 박태용 선수가 가까운 쪽 포스트를 살짝 키를 넘기는 슈팅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상대 골키퍼 허를 찔렀습니다. 자, 후반전 빠른 시간 안에 주격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스코어는 2-1이 되었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화성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그렇죠. 아, 박태용 선수 지금도 보시게 된다면은 골키퍼 쪽을 그대로 노렸어요. 자, 지금도 애매한 바운드라서 네. 최진백 골키퍼가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이 바로 직전